어서오세요, 프리티 다육입니다. 자, 프리티 원입니다. 지금 염자를, 제가 염자 얘는 금입니다. 너무 예쁘죠? 색깔 자체가 예쁜데, 이 아이를 제가 그, 우리 매장에 하나 크게 심어놓고 싶어서, 제 염자 작은 거는 심어놓은 아이들인데, 지금 염자 작은 아이는 꽃을 피워서 지금 아주 예쁜 얼굴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염자 금입니다. 색깔이 물들면은 엄청나게 예쁘죠? 아주 그냥 그 무지개 색깔로, 색감이 나오는 그런 아이입니다. 얘는 포르퉁퉁해도 예뻐요. 자, 여기 가까이 좀 잡아줘 보실래요? 입장을요? 너무 예쁘지요? 자, 색감이 엄청나게 예쁜 아이입니다. 사장님, 이거 작은 거 하나만 갖다 줘봐요. 색감 좀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가 다 털어놨습니다. 보면 뿌리가 이렇게, 자, 굵은 뿌리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기 좀 잡아주세요. 자, 굵은 뿌리, 이렇게 굵은 뿌리로 이루어져 있는 이런 염자예요, 우리 고객님들. 자, 이 아이는 지금 이제 뿌리 더 이상은 안 털어도 됩니다. 요 정도에서 제가 심을 건데요. 자, 지금 화분 보시면은요, 요 아이는 제가 화분 구입을 진즉에 해놓은 아이인데, 사이즈 자체가 엄청나게 큰 아이예요. 잣대 좀 주세요. 자, 잣대, 제가 지금 한쪽 손을 지금 고정을 하고 있느라고. 자, 이 아이가 21cm입니다. 입구 사이즈가요. 자, 높이 사이즈 체크해드리면 지금 30cm가 넘어요. 얘는 한 40cm 조금 넘으면 한 20cm 정도 나올 것 같은 그런 화분 사이즈고요. 자, 입구 사이즈 다시 체크하면 21.5cm 정도 나옵니다. 자, 그리고 얘가 색깔이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 작은 사이즈, 작은 사이즈가 이렇게 있지요. 자, 우리 고객님들 색깔 이렇게 나오면 진짜 예쁜 아이입니다. 너무 흔들지 마요. 자, 우리 지금 카메라를 이렇게 잡아줘야 제가 찍을 수 있어서. 자,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지금 지금 깔만 깔아놨고요, 미리. 자, 숯볼은 실장님, 숯볼 나 한 포, 실장님 나 숯볼 한 포만 갖다 주실래요? 가볍게 숯볼을 좀 넣어야 될 것 같아서요. 네, 숯볼 한 포만 주세요. 일정 한 포. 10kg짜리 미소토 하나만 갖다 주세요. 스티커 있는 거 갖다 주세요. 자, 요렇게. 색감 너무 이쁘죠? 이야, 뿌리가 최고야. 지금 염자 꽃이 펴서 요즘 우리 고객님들 염자 꽃이 피나요? 안 피나요?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이 아이도 제가 꽃이 피고, 이 아이도 지금 꽃이 핀 거를 보고 가지고 온 아이입니다. 염자는 좀 시간이 걸릴 뿐이지,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 안 피는 거지, 꽃은 다 핀다고. 자, 꽃이 피는 염자, 안 피는 염자, 그거는 아니라고 사장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다 펴요. 피는데, 이제 내가 어느 환경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냐. 제가 한번 우주목을요, 전부 다 이, 여기 목대만 남겨놓고, 진짜 이 목대만 남겨놨었어요. 이 목대만 남겨놓고, 이 머리를 다 잘라버린 그런 아이가 있거든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꽃이 피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야, 너는 머리를 한 번씩 잘라줘야 되니. 그래서, 그러고 나서 저는 지금 그 우주목을, 지금 그 아이도 지금 꽃을 못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5년 전이죠. 제 그 인스타그램, 그죠? 제 거기 보면은요, 꽃핀 염자가 그 우주목이 있어요. 그리고 염자도 지금 꽃이 펴서 너무 예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저 숯볼, 아이고, 숯볼 안 집어주고 갔어요. 자, 숯볼 좀, 뜯어줘야 되는데, 제가 지금 얘를 놓을 수가 없어. 아, 고마워요. 자, 무거워, 엄청 무거워. 감사해요, 언니. 자, 네, 너무 무거워서 지금. 자, 제가 숯볼이랑 조금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네, 감사해요. 자, 숯볼은 4kg 단위입니다. 이게 4kg인데요. 규격분투로 돼 있고요. 자, 이렇게 하고, 자, 미소토 갖고 왔어요. 네. 네, 미소토 줘보세요. 잠깐만, 미소토. 으이씨. 우와! 미소토가 이렇게 10kg가, 우리 고객님들, 이렇게 한 봉지가요. 이렇게 보라색 봉투가 이렇게 갈 겁니다. 요거는 자, 지금 분갈이철인데요. 이 아이가 보라색 봉투가 이렇게 가면 이게 10kg예요. 그래서 택배비 포함해서 28,000원입니다. 오셔서 사시는 분들은 10kg에 24,000원이고요. 자, 요즘 분갈이철이죠. 우리 고객님들 분갈이 하셔야죠. 자, 이 아이를 제가 쏟겠습니다. 미소토를 지금 쏟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쏟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우와, 점심 때 밥을 많이 먹을 거. 자, 이 정도만 쏟아볼게요. 쏟고, 자, 흙을 이렇게 손으로 조금 다져요. 다진 다음에, 자, 이 아이를 자, 높이 저 정도만 해놓고 한번 넣어볼게요. 자, 요, 빼주고, 자, 요쪽으로 해서.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자, 요렇게 잡고요. 제가 일단은 흙을 좀 넣어야 될 것 같아요. 흙을 좀 놓고, 제가. 일단은 삽이 좀 큰 거. 삽 좀 큰 거 좀 집어줘 봐요. 미안해요. 막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자, 10kg가 이 정도 사이즈면은. 자, 요렇게 먼저 흙을 좀 묶고. 제가 이렇게 큰 사이즈 염자금을 심어보긴 또 처음이거든요. 자, 요렇게. 흙을. 다 쏟아, 이제. 그래서, 자, 목대를 조금 올릴게요. 센터가 맞았나 보고. 여기다가. 얘가 맞아야 되는데. 너무 멋지다. 자, 염자는 예전에는요, 우리 금전수라는 나무가 나오기 전에는, 자, 개업 선물이나 이제 집들이 선물로는 무조건 이 염자를 선물을 했어요. 근데 얘는 이제 약간의 그 변이가 일어나는 그 과정에서 이제 신품종을 만든 거죠. 이런 아이들은요. 자, 원래는 이렇게 단색의 염자 색깔이 그린그린한 색깔만 나왔었는데, 금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변이가 나온 아이들은 색깔을 이렇게 예쁘게 만드셨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예쁜 색감이 나오는 이런 염자를 만드신 거예요. 너무 예쁘죠. 얘 아이가 이 색깔로 다 물들면서 나중에 꽃이 만발하면 정말 예쁠 겁니다. 이 아이도 꽃이 핍니다. 우리 고객님들, 제가 꽃을 보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꽃을 보고 왔어요. 제가 꽃 있는 걸 가져오려는데 걔가 너무 못생긴 거야. 못생겨서 걔를 안 들고 왔어요. 자, 그래서, 자, 꽃은 다 핍니다. 그리고 제가 심는 이 아이는 지금 꽃이 핍니다. 자, 제 눈으로 확인하고 왔어요. 자, 그래서 요즘 엊그저께 제가 자, 이렇게 하고 제가 요거를, 자, 요렇게. 와, 진짜 커. 더 커지겠는데? 잠깐만요. 더 커질 거예요. 자, 이거 들 수 있으려나? 감사해요, 언니. 자, 밀어넣으세요. 아, 고맙습니다. 와, 이거 흙을 넣을 수가 없어서. 그치, 돌아가야 되는데, 돌질 않아. 네, 그치요. 어. 자, 아유, 이게 저한테 이번 명절에 주는 저한테 선물이에요. 그냥, 기분 전환을 좀 할 겸해서, 예, 네, 그쵸. 저도요. 그쵸, 언니. 그 후레뉴 너무 이쁩니다. 아, 우리 언니 후레뉴 선생님. 네? 가격이? 아, 그거요? 저기, 4,000원짜리, 4,000원짜리. 하나요? 네? 하나요? 네, 그 회원분 4,000원입니다. 이제 그런 분 많이 쓰죠, 집에서. 분갈이 하실 때. 작은 분들 많이 쓰시죠. 너무 예쁘다. 어떻게 하면 좋아? 자, 이렇게 잘 가져주시고요. 우리 고객님들은 집에서 요 정도 사이즈 베란다에 하나 있으면 진짜 예쁘고 멋있는 아이죠. 근데 이제 물 조절을 잘 하셔야 되는데요. 저는 염자를 어떻게 키우냐면요. 완전히 이 입장이 지금은 탱탱하잖아요. 이게 쪼글쪼글할 때, 자, 쭈글쭈글. 진짜 이 뒷면이, 우리 얼굴에 있는 주름살처럼 쭈글쭈글할 때, 그때 물을 푹 줍니다. 완전히 푹. 그러니까 한 번만 줘서 푹 주면은 이렇게 밑으로 수룩 내려와 버리고 말아요. 근데 그 정도로 줘서는 안 되고요. 이 물이 그냥 줄줄줄줄 몇 번 흐를 때 그냥, 우리 그것도 힘드시면 요만큼을 그냥 담궈 놓으세요. 그냥 반, 화분 반 정도를. 근데 이거 들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이렇게 큰 사이즈는요. 그럼 밑에다가 그냥 물받침 같은 거 하나 놓으시고요. 거기다 물을 까딱 채워서 놔두셨다가요. 그냥 집에 그 장정들 있잖아요. 우리 그 짝꿍님들한테 좀 도와달라 그러셔요. 진짜 이런 아이들은 하나씩 있으면 멋지죠. 대신 이렇게 큰 화분, 대형 화분일수록요. 대형 화분은 진짜 얘네는 전 원래 한 달에 한 번 물 주는 거 그런 말 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한 달에 한 번 물 준다 생각하시면요. 얘가 한 달 정도 지나면 쭈글쭈글 그런 얼굴 물이 됩니다. 그때 물을 주시면 돼요. 근데 다육이는 얼굴 보시면서, 자, 쭈글쭈글한 거, 그 입장이 쭈글쭈글한 걸 봐가면서 물 주시면 그게 최고로 맞는 정답이에요. 물 주기는요. 너무 예쁜데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고객님들, 아우, 예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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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뻐요. 저한테 주는, 자, 명절 선물입니다. 제가 요즘 약간 그 식탁이 비슷하게 좀 그런 게 왔어요. 그래갖고 요즘은 다육이를 이렇게 접하면서 그냥
아우 그냥 별로. 아 예쁘다 그거를 안 하고 제가 요즘은 그래요. 그래서 조금 마음을 한 번 더 그 뭐라 그래야 돼요. 그냥 얘들을 조금 더 사랑하는 마음을 한 번 더 이제 다시 한번 가다듬고 자 예쁘다 예쁘다를 한 번 더 해보려고 이렇게 큰 아이를 저한테 하나 선물을 합니다. 예쁘죠? 이건 이렇게 심으려고 제가 가져온 거예요. 이 화분을 생각하면서 가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집에 염자 갖고 계신 분들은요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큰 아이는 아니어도 하나씩 한번 품어 보세요. 너무 멋집니다. 이렇게 좀 잡아줘 보세요. 위에서 아래로요. 예쁘지?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와줘. 아 예쁘다. 멋져요 멋져요. 지금 여기가 좀 어두워서 그런데 구인데 이거 밝은 데서 보면 진짜 예쁠 겁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제가요 자 주말입니다. 일요일날 제가 염자를 이렇게 예쁘게 한번 심어봤습니다. 이렇게 예쁜 화분에다가 심었는데요 지금 주변이 너무 지저분하고 어수선한데요 우리 고객님들 이걸 제가 지금 여기를 다 빨리 치울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해서 우리 고객님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주 예쁜 염자 제가 색깔 이렇게 날 때까지 예쁘게 한번 금방 색깔 날 것 같아요. 색깔이 여기 와서 지금 붉긋붉긋 이렇게 해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키워 보겠습니다. 염자는 키우는 방법이 아주 쉽습니다. 근데 얘를요 여름에 자 이 아이 같은 경우도 여름에 상면에서 이 위쪽에서 물을 맞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후루룩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다 떨어졌다고 그래서 죽은 게 아니니까요. 우리 고객님들 얘는 그냥 놔두시고 또 간혹 가다가 이게 마디마디가 끊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높은 습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습도가 높아도 그렇게 둘둘 다 떨어져 버리고요. 때로는 이 아이가 약간의 그 여기 그 입장이에요. 동글동글하게 무슨 병처럼 생기는 게 있어요. 얘는 균제를 잘 쳐줘야 되고요. 깍지도 잘 타는 아이가 이 염자입니다. 그래서 깍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살충 살균제를 그냥 같이 섞어서 한 번쯤은 방제를 잘 해주시면은 염자는 예쁘게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염자 그물 제가 큰 대품을 실제를 해봤습니다. 우리 고객님들 오늘 주말입니다. 오늘 입춘입니다. 오늘 하루 행복하시고요. 풀두머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